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어떻게든 시도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는 안될것 같아요. 일단 재밌습니다. 남들도 다 같은 말에서 좀 식상하시겠지만 부금도 좋고 캐리 그래픽은 조금 구리지만 배경 그래픽은 엄청 좋아서 전체적인 그래픽도 좋고 광선검 액션도 좋고 전작보다 훨씬 좋아진 점들도 많아서 재밌어요. 근데 중간중간 이런 스타트링이랑 프레임 드랍 때문에 몰입 방해 요소들이 많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밌게 하다가도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끔씩이면 참고 하겠는데 저희 집 컴이랑 잘안 맞는지 좀 자주 그러네요. 그래서 자주 몰입이 방해되고 흐름이 끊겨서 쌍좀 이따 해야지 하고 끄게 되었다가 다시 또잘안 켜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직 플레이타임 10시간도 못 채운 상태예요. 한 5시간쯤 했을 때 한번 포기하고 게임을 삭제했다가 그래도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영상미도 너무 좋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다시 설치해서 시도했다가 결국엔 오늘 완전 포기하고 삭제했습니다. 의외로 엔딩까지 다 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신 거 보면 프레임 드랍이나 스터트링이 그 정도로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집이랑만 무언가 좀잘안 맞나 보네요. 저는 스터트링이 정말 자주 일어나서 저도 민감한 편이 절대 아니라 크게 신경 안 쓰고 잘 하는 편인데 이 게임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10시간 가까이는 플레이 해봤으니까 구독료 16,500원이 아깝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좀더 해볼까 좀더 해볼까 이 생각이 반복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막상 그래 더 해보자 하고 접속하면 또 짜증 유발나면서 한 30, 40분 하다가 또 게임을 끄게 되고, 그리고 여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한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업데이트할 때마다 게임을 새로 설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게 최적화 하나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더큰 문제처럼 받아들여지고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게 결국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작 게임이라도 게임적 취향이 나랑 안 맞는 거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리뷰를 쓰면서 게임성은 좋고 다들 재밌어 했지만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재미를 좀못 느꼈네요. 이런 식의 리뷰라도 쓰고 저는 좀 다른 시점에 리뷰라도 쓰고 뭐 그렇게는 하겠는데 이거는 뭐 그냥 뚝뚝 끊겨서 게임을 못 하는 거라서 그냥 끊기고 스터터링이 심해서 게임을 못 하겠네요. 뭐 이런 식이라서 남들과 다른 리뷰를 남길 수도 없고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그닥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니게 되잖아요. 이런 점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게임의 재미는 확실한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은 저희 집보다는 조금 더 최적화가 낫길 바라며 이번 한 번만큼은 저 대신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젤다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주제들로 좀 가볍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